지금 저는 강원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속초인데요. 2021 코리아 크루즈 트래블 마테오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서 2년 가까이 지금 여행업계가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제 드디어 위드 코로나와 함께 우리 크루즈 여행업계 분들이 강원도에 모여서 전 세계 바이어 셀러들이 같이 이제 크루즈 여행 상품을 상담도 하고 회의를 하는 크루즈 트래블 마트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여행업 관계자분들 2년 동안 진짜 힘들었는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크루즈 여행업계 모두 응원합니다. 응원날도 아시죠? 네. 이렇게 해서 본인 SNS에 사진을 찍어서 인증해서 올려주시면 모든 여행업자 소상공, 특히 저와 같이 여행업계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작지만 큰 힘이 될 겁니다. 네. 응원날도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여행 전문가 성가요 단장입니다. 네, 저는 지금 3박 4일 지금 강원도에 와 있는데요. 네, 코리아 크루즈 트래블 마트에 지금 업무차 와 있습니다. 자, 또 강원도에 왔으니 우리 또 강원도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또 저와 같은 여행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기운 내시라고 응원 메시지, 응원 날개,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손을 양손을 이렇게 천사 날개를 만드셔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인증사진을 찍은 다음에 본인 SNS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강원도에 있는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재취업, 또 창업을 또 다시 꿈꾸는 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와, 기운 내십시오. 다시. 와. 네, 저는 지금 김포에 와 있는데요. 네, 김포에 돼지고기, 소고기 맛집입니다. 네, 무한이필로 삼겹살과 양념 돼지와 갈비를 넣을 수 있는 맛집인데요. 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응원하기 위해서 직접 식당에서 식사도 즐기면서 응원 날개 함께 신청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지금부터 김포에 위치한 황금 꽃돼지 고깃집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예. 어떻게 직원분들은 많이 있어요? 지금 예. 지금 못 가죠? 혼자서 그럼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가족끼리. 사장님, 몇 년 정도 하셨어요? 5년? 이렇게 시켜서, 1인당 이렇게 시켜서 계속 먹는 거죠? 가족끼리 하시면 뭐 인건비는 그래도 절약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전에는 인건비가 한 4, 5분씩 나가는데 아이고요. 우리 가족끼리. 예, 하여튼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김포의 맛집입니다. 무한이필인데요. 이렇게 삼겹살하고 양념 돼지갈비를 무한대로 먹을 수가 있는데 1인당 15,900원밖에 안 합니다. 이제 여기 사회적 거리두기 11월 달에 이제 저기 되잖아, 완화되잖아요. 어떻게 기대가 됩니까? 기대는 되는데, 예. 제 생각에는 예. 2주만 풀어줬다가 다시. 아이고야, 그럼 안 되지. 그게 안 되는데, 예. 지금 계속 2,000명대가 됐어. 2,000명대가 됐어. 예. 저는 내 생각에는 2주만 어차피 풀어주기로 했으니까 2주만 풀어주고 다시. 김포 마송이에 위치한 2244 음식거리에서 황금돼지 돼지고기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지금 무척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분들 기운 내시라고 응원 날개 아시죠? 예, 응원 날개에서 여기 김포 마송이 2244 거리에 있는 음식점을 하시고 있는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 기운내시고 응원합니다. 예. 많이 많이들 오셔서 맛있게들 드시기 바랍니다. 예. 응원날개 이렇게 하셔서요. 본인 SNS에 인증사진 올려주시면 전국의 식당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한테 작은 힘이나마 응원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이들 응원날개 인증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